우리가 이제 감각하고 기다리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의식에서 출발한 생각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 것 같죠. 생각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고 삶이 같이 움직이지 않죠. 생각이 움직이는 길과 삶이 움직이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삶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생각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삶이 쥐고 있잖아요.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생각이 안달을 하잖아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생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삶이 먼저 항상 치고 나갔죠. 생각은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따졌죠. 삶은 삶대로의 길이 있고요. 생각은 생각대로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삶의 길이에요? 생각의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생각의 길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생각의 출발점이 무의식의 뇌라는 걸 알고요. 보세요. 생각은 떠오르잖아요.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떠오른다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나의 길은 삶의 길이에요. 생각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삶이 충돌하잖아요. 계속 충돌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충돌하잖아요. 그때는 과감하게 삶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 내 길은 생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미울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럼 누가 미우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래 안 가요. 누가 미울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생각을 일으켰는지 떠올랐는지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일으켰는지 떠올랐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요, 일으키는 생각이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진짜로 일으키는 생각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1초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100% 떠오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점점 삶 자체가 떠올라서 알게 되는 생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삶은요 되게 편안하고 순조롭고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을 살아간다는 말은 삶의 흐름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생각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없어요. 삶이 왜 생각의 길을 따라야 되죠? 삶이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그냥 삶은 삶의 길을 가는 거고 생각은 생각의 길을 가는 거예요.